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수습 기자 윤영석이라고 하는데.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호준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조훈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수습 기자를 들어 현연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민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롯데백화점 동탄점으로 가기 위해서 하늘 같은 저희 팀장님이신 선배님의 차를 탔습니다. 출발합니다. 아, 이제 저희가 백화점에 도착을 해갖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다른 동기들을 이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화장실에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희가 방역수칙 때문에 저 이제 좀 찢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먹방팀이나 먹방팀. 네, 저도 껴주세요. 저도 여기도 껴줘야죠. 네. 저도 먹방팀 하고 싶어서. 저희는 이제 사진 맛집을 찾으러 찾아 떠나볼 겁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먹을 게 정말 잘 돼 있다. 가족들끼리 오기 좋은 식당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배고픕니다. 진짜 배고픕니다. 도착! 도착! 한국의 맛선 도착! 메뉴 한번 볼까요? 보시면 KBS에서 한 한국인의 밥상. 타방순사 그거는 하지 말자. 메뉴를 좀 도와드릴까요? 네, 옆에서? 아, 네. 아, 네. 그렇죠. 일단은 밥 종류는 무조건 백샘이라고 해서 용기. 많이 뜨거우니까. 아, 밥이 나왔어. 너무 신기해. 가운데 샤브샤브를 먹고 여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말이죠?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가 되게 두껍다. 네네네. 샤브샤브랑 우리랑 같이 먹었어. 와, 네. 이제 뒤집어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뒤집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닌가? 와, 진짜 맛있겠다. 정말 대박 대박. 진짜 맛있겠다. 보이나? 안 보이네. 맛있을 것 같아. 대박, 이거 찍어줘. 자, 하나, 둘, 셋. 짠. 나 유튜브 해도 될 것 같지 않아? 신기해. 그냥 샤브샤브랑 뭔가 고깃집에 같이 온 것 같아. 근데 이게 건강해지는 맛이다. 이거 같이 시킨 거 아니에요? 먹어봐. 대박 대박 맛있어 보이죠? 너무 까불었나? 뭐야? 맛있어? 맛있는 맛이야.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나 봐. 은행 향이 진짜 확 나는 것 같아. 펜타우세요? 아니요. 펜타우세요? 안 왔어요? 진짜 맛있어. 근데 뭔가 샤브샤브 국물이랑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좀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코스도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다음 코스에서 찍자. 이게 곳곳에 이렇게 조형물이 있어요. 이번에 롯데백화점 보니까 약간 조형물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 맛집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전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한쪽 벽에 걸려 있네요. 아, 여기도 그거네. 아, 여기가 그거구나. 포토스팟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 예술이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 자, 찍을게. 동탄 포토스팟.
파크를 가고 있는데 어 귀여워. 와 여기 애견 동반 카페도 있어요. 들어왔어? 강아지 우리 망고를 데리고 왔어야 돼. 어떡해 빨리 들어가자. 어, 뛰어놀기 최적이네. 여기서 주인 앉아 계시면 되고. 여기 손뭉치한테 와 저기 손뭉치 등장.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정말 놀기는 정말 최적이다 최적.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쿠션이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낮았다가 이제야 막 올라오는 거라가지고 이제 좀 적응이 됐나? 오늘 오빠들 막 짐 들어주느라 좀 어깨가 많이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픈데 앞으로는 혼자 놀러 오겠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슬펐어요. 저 다음에 어머니 한번 모시고 KBS 거기 한국인의 밥상 거기 딱 좋더라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야. 재밌었어요. 동탄 현대백화점. 와! 롯데백화점 동탄으로 오르래요. 그냥 좀 더 아삭아삭. 배고파서 와요. 맛있겠지.